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천사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마호메색에 나타난 가짜 가브리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가브리엘인데 가짜 가브리엘이 마호메색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짜 가브리엘을 마호메에게 보내가지고 온 중동 지역하고 또 북아프리카를 이슬람화 시키셨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이슬람화 만드는 일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우선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은 이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 목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특히 이 세상에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훈련시키는 이런 것이 이 세상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이슬람 종교를 만드신 것은 이 학 과목 중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 과목을 가르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기능적 커리큘럼을 만들어셔서 반대 세력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이 돼요. 지금 이것도 이슬람 종교를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 종교가 일어난 것이 7세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모하메시 570년에 태어나가지고 632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40세 되었을 때 610년이 주후 이때 이제 이슬람 종교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미 복음이 기독교 복음이 전 터키 지방에 꽉 차 있었고 중동 지방에 꽉 차 있었고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꽉 차 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분이 태어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마찬가지로 복음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그 아리안주의, 아리안이즘이라 그러죠. 아리안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아리안주의는 예수님이 100% 사람이다 라는 이런 사상이 기독교계, 이 중동 지방과 이 터키 지방과 또 북아프리카에 난무했어요. 예. 이것이 이단이라고 정죄를 칼케톤 공의회에서 했는데도 이 사상이 아주 난무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디자인 속에서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의하면 이 가짜 이 기독론이 성해야지만 이제 진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슬람 종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보고, 이 이슬람 종교가 교회들이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훈련되지 않은, 무장되지 않았던 교회들이 이 중동 지방에 엄청 많았어요. 그 유명한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도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놓고는 나머지 교회들은 그런 식이 되어버렸고, 또 나머지 갈라디아에나 뭐 저쪽에 이제 데살로니카나 빌립보나 고린도나 이 모든 이 그리스 지방도 마찬가지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알렉산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기독론이 약한, 삼위일체론이 약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하고 핍박을 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아픔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훈련시키는 이러한 역사적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슬람 종교를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원칙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을 공격하는 두 짐승 세력들, 특히 그 안에 종교 다원주의 세력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회, 그리고 이제 WCC, 일부의 WEA까지, 일부. 예. 이 모든 기독교의 그룹들이 이 부분에 또 지금 꾸정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그 적 그리스도 세력들은 이제 마호메스에게 나타난 가짜 천사가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이 마호메스에게 이런 걸 다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호메스이 알라가 우리 자기에게 이런 거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걸 받았다라고 한 것이 꼬라니,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꾸라니. 꾸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똑같이 오늘날도 이 다원주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들 이런 것들이 우연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다 디자인하시고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럴 때 누구를 사용하셨나? 지금 이 마호메스에게 나타났던 그 가짜 천사,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가짜 가브리엘과 그 팀들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에게, 저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두 짐승 그룹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미혹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어떻게 가짜 가브리엘이 마호메스에게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예비케 하셨나 하는 이 부분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시키는데 마호메스를 예비시켰어요. 이 창조 목적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이슬람 때문에 기독교 그룹들이, 유럽 기독교 그룹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래서 유럽까지는 침범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에 정신 차리고 많이 지식을 많이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약에서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은, 다른 말하면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창조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이 뭐고 저 세상이 뭐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이런 것이 약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 마음의 세대 때 중동이 이런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셋을 이런 훈련시키는 도구로 예비하셔가지고 어떻게 마음의 셋을 준비하셨나 하면, 이런 가짜 가브리엘이 전하는 메시지에 수긍하도록 우선 그런 그릇으로 준비를 시켰어요. 마호멧이 그 당시에는 종교인이었어요. 기독교 배경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아리안주의적 기독교 배경을 가졌고, 거기에다가 유대교에도 익숙했고, 구약에도 어느 정도 익숙했고, 신약 성경에도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코란의 약 한 70%가 이 신구약을 인용하면서 코란을 적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졌냐면, 소위 그 꾸라이시라고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종족 이름이, 그 부족 이름 꾸라이시, 이 종족이 믿고 있는 소위 우상 종교예요. 예, 카바 신전이라고, 그 동네에 카바 신전이 있는데 우상이 약 한 360개의 우상이 있었던 토속 종교, 이것까지 믿었던, 다시 말하면 혼합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기독교인 같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주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치 못했던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런 걸 아는 사람처럼 종교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그 그릇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이 문화적인 그릇도 이 이슬람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시켰어요. 예컨대 사막의 문화를 가지고, 야만적인 문화를 가지고,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지고, 거기다가 여성을 비하하는 사막 문화에, 그게 나중에 다 이슬람 종교 속에 들어갔어요. 또 그 당시에 일부 다처, 즉 그러한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꼬란에다가도 꼬란 수라 4장 3절에 기록해놨어요. 그리고는 여자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버릴 수 있다, 거기다 그 지역의 문화를, 수라 65장 1절에서 2절에 그것을 기록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때릴 수 있다, 때려라, 수라 4장 34절. 이런 거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 속에서 이미 다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꾸란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브리엘, 가짜 가브리엘이 사용해가지고 요 문화를 이분에게 이런 거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일부 다처에서 해라. 원하는 대로 마누라는 버릴 수 있다. 네가 원하면 때려라. 이런 것을 그대로 다 거기다 심어줘가지고 꾸란 속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꾸란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고는 그것을 가브리엘이 말했다, 이게 알라의 뜻이다 라고 이제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켰고, 또 이분은 종교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이분은 25세 때 장가를 갔는데 40살 된 과부 여자, 부자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도 이분은 항상 사막의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가짜 가브리엘의 지시에 따라서 항상 기도 생활을 하면서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사막의 귀신, 그 귀신 이름을 진 귀신이라고 그래요. 진 귀신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이제 진 귀신이 가짜 가브리엘의 똘만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걸 받을 때마다 이분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몸을 떨고 막 거품을 내고 이러면서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꼬란에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꼬란 수라의 15장 6절이나 또는 3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뿐 아니라 이분은 이걸 받으면서 항상 자살 충동을 가져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해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이 가브리엘, 가짜 가브리엘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꼬란을 기록하도록 메시지를 이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받은 것이 언제부터면 610년에 이분이 40세 됐을 때부터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32년 이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받은 메시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점들을 제가 간단하게 우선 여러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고 그 문제점들이 다 꼬란에 적혀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꼬란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설명해 주려고요. 이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이에요. 유명 인사들 다섯 명을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다 이건 선지자다 이렇게 써 있어요. 33장 10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도 선지자고 노아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그리고는 예수님도 선지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이 가브리엘이 네가 여섯 번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앞에 나오는 다섯 선지자보다도 훨씬 높은 선지자다 이렇게 가짜 이 가브리엘이 말해줬다. 그래서 33장 10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네. 또 두 번째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할 때 요거를 그냥 앞뒤를 보지 않고 요 말이 곧 모하메시다 그러는 거예요. 요 말이 근데 요 말은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요 말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7장
37절에 그럴 때 스데반은 분명히 그래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이 가브리엘, 가짜 가브리엘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모하멧 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또 성경 구절 하나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터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랬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모하멧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바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짜 가브리엘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한 사람은 속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이 방법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속힘 당해요. 예. 계속해서 이 가브리엘이, 가짜 가브리엘이 모하멧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죠. 성경하고 수라 5장 119절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대로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또 딴소리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서 그대로죠. 이것을 수라에 적어놨어요. 수라 3장 45절에서 49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다 믿어. 그분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왜? 꼬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면 똑같아요. 성서하고. 이것도 꼬란에 적어놨어요. 3장 59절, 5장 116절에서 117절 이렇게 적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또 적어놨냐면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가짜다 그랬어요. 4장 171절에 그러면서 이어서 기독교는 다신교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5장 77절에 그러면서 예수는 알라 신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4장 171절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수는 육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인해요. 육의 죽음을 경험치 않고 승천했다. 5장 117절, 4장 157에서 159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는 재림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43장 61절에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고 승천 그냥 하셨다. 그리고 이분이 재림하신다. 그러는 건 재림에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으세요. 이분이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십자가를 다 부숴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이슬람 종교를 믿게 만들고 이 예수가 재림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독교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43장 6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이분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서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54번이나 해, 보면요. 54번이나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성서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복음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한번. 5장 47절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신실하고 진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아, 이런 말도 했어요. 3장 113절에 거기다 또 뭐라고 말했냐? 예수는 구원자는 아니다 그랬어요. 4장 157에서 158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분들의 그 꾸란의 모든 그 선고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들은 풍월들이 있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가 구원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다. 다 믿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온 분이다. 동정녀에게서 나왔다. 다 말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구란을 들여다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앞에는 이런 말 했다가 뒤에 가서는 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카에 있을 때 12년을 메카에서 살았거든요. 이제 이슬람 이제 만들 때 12년을 메카에서 살고 그리고는 10년을 메디나라는 데서 살았어요. 쫓겨나가지고 메카에서. 그래서 메카에 있을 때 12년 있을 때 했던 말 그것을 수라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 말들과 메디나에 있었을 때 메디나는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전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그룹이 이때 받은 말과는 아주 상반되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꾸란을 가르치는 이슬람 학자들도 상당히 혼돈을 해요. 그런데 이 꾸란의 이것을 이 상반된 것을 어떻게 이분들은 이것을 이제 자기네가 이해를 하냐면 꾸란 17장 86절을 인용해요. 꾸란 17장 8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알라에게 말씀을 받았는데 가브리엘을 통해서 처음 받은 거가 있는데 또 비슷한 내용을 그 다음에 받았을 때는 다음 것이 진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7장 86절에 후에 나오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하나하나 가끔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 12년 동안 메카에서 한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적어놓으세요. 메카에서는 이분이 전쟁했던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수용했고 이 유대교인들도 수용했고 자기가 믿는 또 토속 종교 다 수용했던 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메카에서 한 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 자기가 있는 종교를 그대로 믿어라. 2장 256절에 그런 말 써놨어요. 종교는 뭐예요? 강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슬림이나 다 같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29장 46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부는 4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결혼이 가능하다 써놨어요. 과부는 2장 234절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약이나 신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다. 3장 3절에 지금 메카에 있을 때 한 말들이에요. 다섯 번째로 구약이나 신약 성경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방황하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방황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4장 136절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꾸란을 읽다가 꾸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은 성서의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그런 게. 성서의 백성이니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를 이야기할 때 성서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꾸란 10장 94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꾸란 32장 5절에는 뭐라고 썼냐면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성서에서 나오는 말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꼬란 2장 115절에는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첫 무슬림 교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6장 14절에.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분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슬림 종교를 만든 것은 주후 610년이에요. 그러니까 2600년 전 분 보고 아브라함이 첫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누가 줬어요? 가짜 가브리엘이 이 양반한테 준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가짜 가브리엘이 가짜를 주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지금 이 가짜 가브리엘이 그 팀들이 우리에게 와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두 짐승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혼돈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이슬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늘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돈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기독교인들이 다 속임을 당해가지고 다 무슬림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기독교인들인데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 이분이 메카에 있을 때 12년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는 메디나로 쫓겨갔어요. 왜냐하면 메카에서 우상단지 다 무너뜨리고 그 동네의 분들의 그 전통 자기네가 믿는 종교를 부인하고 360개의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알라 하나만 섬겨라 이랬다가 이제 동네에서 배척을 당해가지고 이제 메디나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10년 또 이분이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메디나에 가가지고 거기 있을 때 요 가짜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전부 쿠란에다 적어놨어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아까 내가 메카에서 받은 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이교도들을 발견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예요. 아까하고 반대죠. 구란 9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목을 쳐라 그랬어요. 8장 12절. 아까 메카에 있을 때는 그분들과 같이 잘 지내라. 종교 강요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이제 진짜라 보는 거예요. 나중에 메디나에서 받은 걸 이제 진짜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인두세를 받아라. 이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해라. 예, 아니면 그들과 싸워라 그런 게 9장 29절에. 그리고 네 번째, 이분들이 이슬람 종교로 개종할 때까지 계속 싸워라 그런 게. 8장 39절에. 그 다음에는 아까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은 아까는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 4개월 10일 있다가 결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후에 결혼시켜라. 1년 후에 2장 240절에 이렇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은 이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돈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변질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가 하늘에서 진짜 원본 인 꾸란을 직접 계시해 줬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61장 6절에 그랬어요. 분명히 아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로 아까는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이제는 또 뭐냐면 하루가 5천년 같다 이렇게 또 써놨어요. 70장 4절에. 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로는 아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2장 144절에. 아홉 번째로는 아까는 아브라함이 첫 무슬림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첫 무슬림이다 그랬어요. 7장 143절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창조 기간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7일로 보잖아요. 이 양반들은 8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49장 9절에서 12절에. 근데 나중에 와서는 또 6일이다 또 바꾸는 거예요. 7장 51절과 10장 3절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2600년 전에 아브라함 보고 이 가브리엘이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메카 출신이다. 그리고는 알라를 섬겼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14장 37절에.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바쳤다. 이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37장 100절에서 112절에 이스마엘을 바쳤다. 그런 뿐만 아니라 니므롯이, 니므롯은 언제뿐이냐면 노아 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불 속으로 던졌다 그렇게 써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분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21장 68절에서
69절 또는 9장 69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맞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말 그대로 믿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또 뭐냐면요 이 유명 인사들이 다 동시대에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브라함은 모세나 아론이나 또는 홍수, 모세,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또 바로왕의 처가 모세의 양자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양자 삼았다는 실은 바로왕의 딸이 모세를 양자 삼았죠. 28장 8절에서 9절이 홍수가 모세 때 있었다. 그러면 홍수는 주전 2500인데 모세는 주전 1500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7장 136절이 뿐만 아니라 코라는 모순이 없다 또 써놨어요. 지금 모순 있죠? 39장 23절과 2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모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코란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코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해요. 그래서 많은 코란 학자들이 오늘날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예요. 또 코란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뭘 우리가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넉넉지 못하면은 거기에 누가 덤벼들어요? 가짜 가브리엘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 거짓 광명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지금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지금 이 영국 성공회 지금 오늘날 지금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 개신교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나오지만 종교 다원주의를 이것은 이제 이게 진짜 성서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들 요한복음 8장 44절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미혹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예. 이 가짜 가브리엘 이 마허멧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장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슬람의 배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 삶 속에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19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속여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이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을 속여왔던 일들이 그래서 교계를 혼돈시켰던 일들이 이슬람 때만이 아니에요. 몰몬 창시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났고 몰몬교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뺏어갔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 통일교도 마찬가지. 다 기독교인 출신들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무장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보고 깨어라. 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라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역기능적 교육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두 짐승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아, 이 두 짐승을 디자인하시고 이 두 짐승 중에 특히 두 번째 짐승인 종교적 적 그리스도, 로마 가톨릭, 예수의 WCC, 또 일부의 WEA, 지금 이런 분들이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금 혼돈시키고 미혹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이런 가짜 가브리엘 천사와 그 똘마니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활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AMI 식구들은 또 영상으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루에게 멸망했고 남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 받았단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온갖 예언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온갖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좋아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면 누가 무슨 예언의 말씀 받았다, 누가 뭐 지금 천국 구경했다, 누가 말하는데 언제 7년 환란이 시작한다, 언제 들림이 온다, 이런 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삼위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누가 와서 누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가 천국을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한테 무슨 말 하더라. 어떤 분은 매일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이 말씀에는 등한시하게끔 돼 있고 여기에는 깊이 관심이 없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피조물들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수없이 홍수같이 이제 날라오지만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들었더라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을 허락하셔가지고 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와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짜 기독론 속에 빠져가지고 가짜 삼위일체론에 빠져가지고 무슬림화 되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울로 보면서 그 속에 소수가 이 진짜 기독론, 진짜 삼위일체론에 남겨져가지고 이 소수들이 명맥을 이루다가 지금 와서는 그 후손들이 이제 진짜 기독론, 진짜 삼위일체론에 지금 배고파하면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동네에 가서 가르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병 낫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런 것은 그분들이 기다리질 않아요. 이 무슬림 출신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 예수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 누구냐, 기독교의 본질을 기다려요. 그 말씀을 딱 던져주면은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의 기원 책, 그 책을 우리가 약 한 20여 개의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것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를 받는 걸 보면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와 또 기타 이제 이 터키어와 해서 이제 그쪽으로 지금 많이 우리 책들이 나가는데, 그 책들이 끊임없이 더 달라고 아랍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서 요구가 와요. 왜냐? 이 책을 읽고 자기네가 섬기는 이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졌고 기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 비교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어요. 우리 그 책 하나 가지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창조, 목적, 우리는 학생들이다라는 이것과 하나님의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기능적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넘쳐나면은 이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또 지금 우리 한국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원주의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독론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세상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산고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짜 가브리엘이 까부는 이 시대에 진짜 가브리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무장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이 혼돈 시대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둠을 쫓아내는 혼돈된 주님의 자녀들을 깨끗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혼돈 속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빛을 발하게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도록 성령님이요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